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책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경제 독립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여행 한 번, 아이의 학원비 등을 아낀 1만원, 10만원, 50만원을 모아 형성하기 시작한 자산을 오랜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굴려주는 복리의 마법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오래 할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노후까지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을 때입니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돈이 일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이의 투자는 부모가 시작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물론 100일 잔치나 돌잔치 때 받은 축하금, 명절의 세뱃돈, 어른들로부터의 용돈 등 아이들을 위해 주변에서 주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돈들만 꼬박꼬박 투자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투자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다.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셈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그 돈은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더 일할 수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보다 1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에서 40년 후에 일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숨을 쉬며 하소연하십니다. 60세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했으니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며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드립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것보다야 늦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미 과거보다 많이 길어졌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전보다는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70에서 8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었고 60세까지 산 것만 해도 축하할 만한 일이었기에 환갑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1950년대에 남자 37세, 여자 47세였던 한국인 평균 수명은 2019년에 남자 79세, 여자 85세였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로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기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허황된 것은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복지 정책도 달라지겠지만 국가의 지원 정책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투자되는 돈은 당신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50년을, 60세라면 40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설사 현재 80세 혹은 90세라 해도 10년, 20년은 돈이 일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투자는 교통비를 아낀 1,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수입이 얼마인지 역시 중요한 요인이 못됩니다. 그러니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온 가족이 경제 독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긍정 마인드로 오늘부터 행복한 자본가가 되라. 부자들은 대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의 보유 기간도 깁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증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날마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일은 무척 흥분되는 일입니다. 특히 남들이 잘 모르는 좋은 주식을 앞서 발견할 때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돈을 쉽게 낭비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주식 등락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은 변하지만 좋은 기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을 신뢰하고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투자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에 대하여 방법을 깨달았다면 소액으로라도
바로 시작하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큰 매력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생각이 요즘 따라 자꾸 생각이 듭니다.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리려면 장기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존 리 대표님의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이번 책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필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으로 큰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로써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요즘 읽고 있는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